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러분들, 와, 제가 일단 부산에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곳, 그리고 또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한 번쯤 무조건 가볼 만한 곳, 여러분들 이런 가게가 김해시 주촌면에도 상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가 달려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당구대 삼겹살이라고 완전 불놀이 불쇼하는 그런 가게 아시잖아요. 여러분들 그런 가게가 여기 김해시 주촌면에 상륙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김해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가게 상호는요 여러분들, 불타는 통철판 불놀이 삼겹살 구입니다.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정말로 가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들 한 8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, 또 여기 주차장도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. 관광버스까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환영입니다. 여러분들 단체 행사, 회식, 잔치 이런 거 있으시면 무조건 와봐야 돼. 왜냐면 내 똑같은 삼겹살집 가면 그냥 불판에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거 이제 질리잖아.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모임하기에 딱 오손도손 딱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다 구워줍니다. 완전 불쇼하면서 또 우리 인스타 또 MZ세대 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,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삼겹살 가격은 여러분들 300g 기준 1인분에 26,000원입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. 여러분들 요즘 100g에 여러분들 10,000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300g에 26,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또 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환영입니다. 여러분들 환영이야. 그래서 여자친구랑 딱 오시면은 한 2인분 300, 600g 정도 먹고, 그 다음에 볶음밥하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미나리까지 저는 또 시켜봤습니다. 미나리 삼겹살 또 맛있잖아요. 그리고 고기 질이 여러분들 좋다. 너무 좋잖아. 말이 많죠 여러분들.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사장님 오셔가지고 일단 불판 깔끔하게 다 닦아줍니다. 기대됩니다 여러분들. 오랜만이다. 여러분들 색깔 봐라. 와, 미쳤다. 노릇노릇 잘 익어갑니다. 여러분들, 자, 한번 진짜 솔직하게 판단하겠습니다. 자, 노릇노릇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본연의 그 맛. 너무 맛있어. 소스에 찍어서 와, 여러분들 이거 미나리 있죠? 미나리도 좀 잘라가지고 구워. 좋다. 미나리도 딱 구워가지고 같이 겉들여 먹으면 맛있겠죠? 목이 너무 부드럽다. 이렇게 맛있다고? 와, 그리고 요 김치도 다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.
어. 김장 다 하시는 것 같아. 김치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쌈 딱 싸서. 와. 맛있다. 미나리랑 같이. 맛있어, 맛있어. 요, 바지락이. 쌈무랑. 와.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퍽퍽까지도 하나. 와. 이 집 고기 잘한다. 가족이든 여자친구든 무조건 와보세요. 이제 김해 주촌면에도 이 불소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 생겼다고요, 여러분들. 멀리 갈 필요 없어요, 이제. 와. 어, 미나리 뭐야? 아, 미나리 향 너무 좋다. 굉장히 맛있습니다. 고기도 진짜 좋은 거 쓰네. 아, 안돼지만 사용한다고 돼 있구나. 아, 역시 다르다. 아, 그래서 맛있구나. 얘가 어쩐지. 김치랑 우리 겹살이 같이 싸서. 와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쌈무에. 질린다. 와, 요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. 네, 여러분들, 아,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또 혼자 와가지고 또 삼겹살 폭풍을 비벼봤는데요. 김만 안 하겠습니다. 김해에 살고 있으신 분들, 김해시 주촌면 쪽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, 아, 난 오늘 여자친구랑, 난 오늘 가족들이랑 좀 특별한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라인 나우 여기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똑같은데 가서 불판에 구워 먹지 마시고 정말로 맛, 서비스, 친절, 분위기, 핫한 우리 MZ세대에 맞는 그런 고깃집입니다. 이미 뭐 부산이나 이런데 뭐 당구대 뭐 삼겹살이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, 여러분들. 근데 우리 사장님도 그 사장님하고 또 아는 사이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요쪽 사장님도 요 김해시 주촌면에 불타는 통 철판 불놀이 삼겹살 구이로 이제 또 상어를 만드셔가지고 또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데요.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, 김해에도 이 가게가 있는 건지.
그래서 다들 멀리 이제 부산까지 나가시더라고. 여러분들 이제는 이 가게가 김해도 상륙을 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드셔보십시오. 그냥 너무 맛있어.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오셔가지고 주문만 딱 하시면 직접 굽고 다 해줍니다. 먹기만 하시면 돼요.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